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두입니다. 오늘은 이전 강의에 배웠던 VBA 변수를 예제 파일을 통해서 직접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무료 이북은 저희 오빠두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은 꼭 다운받아 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 시트1이라는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시트를 보시면은 A1셀에는 1, A2셀에는 1.5, A3셀에는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서 Alt F11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VBA 편집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편집창에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모듈을 한번 볼게요. 이 모듈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코드가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데이터 타입 테스트 2, 데이터 타입 테스트 3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이 지정된 변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코드를 간단히 설명해 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sub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타입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 안에는 dim 함수를 통해서 my integer, my long, my double, my string 이런 식으로 이 my integer는 integer로 변수를 지정이 됐고요. my long은 long으로, my double은 double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my integer라는 변수 안에 저희가 a1 안에 있는 값, 아까 a1에 있는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란 데이터를 이 변수 안에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long의 경우에도 long 변수 안에 1을 입력을 할 거고 double에도 1을 입력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각각의 변수 안에 입력을 해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인티저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되고 롱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더블 값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메시지 박스를 띄워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티저와 인티저의 합계를 알아볼 거고요. 더블과 더블의 합계, 스트링과 스트링의 합계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를 출력해 볼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코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F5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F5키를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로 인티저는 1이에요. 인티저는 정수값이니까 1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롱도 1이 출력이 되고요. 더블도 1, 스트링도 1, 베리언트도 1, 그리고 논리값은 참으로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논리값의 경우에는 0은 거짓이고요, 1은 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개체값도 마찬가지로 1로 출력이 되는데 이 개체값 설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후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와 정수의 합계, 여기에서 인티저는 1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인티저도 1값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실수와 실수의 합계도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문자와 문자의 합계, 보시면은 이 스트링은 저희가 문자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이 실제로 저희가 숫자지만 이 VBA 코드에서는 이 1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이 불가능한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1 더하기 1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1,1이라는 문자열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리언트와 스트링인데요. 보시면은 베리언트는 제가 아까 문자와 숫자 모두 이용 가능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VBA에서는 베리언트와 스트링을 동시에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스트링은 숫자로 취급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테스트 두 번째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이 코드 구동 순서는 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테스트 2번 코드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F5키를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정수 값은 2가 출력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A2 안에 있는 값은 1.5인데 저희가 이 값을 정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1.5 값이 반올림이 돼서 2값이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로 롱의 정수값도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 더블 실수값은 1.5 있는 그대로 값을 불러서 출력을 할 거고요. 네 번째로 스트링도 1.5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고요. 베리언트도 1.5, 그 다음으로 논리값은 참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1.5 값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VBA에서는 참으로 인식을 하고요. 오브젝트도 1.5가 출력이 됩니다. 개선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인티저는 아까 보시면은 1.5가 반올림에 대해서 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인티저가 2 더하기 2는 4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더블 더하기 더블은 1.5 값이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1.5 더하기 1.5가 돼서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트레이 경우에는 1.5가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5, 1.5가 연달아 나오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베리언트와 스트링은 1.5 더하기 1.5인데 여기서 1.5는 문자열이지만 이 스트링이 베리언트와 같이 합해지게 되면은 숫자로 인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타입 테스트 3을 실행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F5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정수는 0이 출력이 되고요. 더블은 0이 되겠죠. 스트링도 문자열 0이 나오고요. 베리언트도 0이 나오고요. 논리값은 거짓값이 나오게 되겠죠. 오브젝트 값도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정수와 정수의 합계는 0, 실수의 합계도 0이 나오게 되고요. 스트링의 합계는 문자열이 두 개가 합해서 00이라는 결값이 나오게 되고 베리언트와 스트링의 합계는 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동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에 다룬 내용 이외에도 더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제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